5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네요. 자, 어쨌든 만약에 오늘 지면 6연패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수 룰이 발동이 되는데요. 공격 속도를 0으로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내기 방송이 난이도가 워낙에 어려운데 이 페널티로 인해서 어떤 변수가 또 적용이 될지 오늘 한번 같이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카엘 대 고대 글라스 기브렛. 요거 시작부터 좀 어렵죠. 예, 이거부터 좀 문제가 될것 같은데, 카엘이 공속 0일 때 어려운 캐릭터이기도 하고, 고글기도 까다로운 상대이기 때문에 요 시너지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첫판부터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창시타 대 아글란. 요게 좀또 어렵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전투 중에 또 하나가 될 거예요. 아글란의 연타 패턴을 과연 잘 피할 수 있고, 공속 0다리 창시타로 딜을 과연 잘 넣을 수 있을지. 해머 피오나 대 아글란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상당히 변수가 될것 같아요. 피오나가 워낙에 그 거문화가 강력한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해머나도 의뢰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뚝딜은 몰라도 이제 그 혼자서 솔플하면서 높이격으로 하는 건 해머나 쪽이 훨씬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공속 0으로 느린 데다가 이제 상성이 좀안 맞는 아글란이라 가지고 요것도 난이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속령 칼 고대글락스 기브렛 오늘의 첫 번째 전투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방금 침착했어. 자, 근데 진짜 느리네요. 아, 괜찮아. 사소해, 사소해. 아, 마침 잘 됐어요. 마침. 자, 이득도 받고요. 자, 시작하자마자 맞으면서 저희 긴장감이 올라가면서. 원래도 강한데 두 배나 강해졌으니 이제 얼마나 강해졌겠습니까? 이제부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패배의 꿈을 꾸게 만드는 킹의 엔터테인먼트 전략이라고나 할까요? 잠깐만, 이득을 좀 과하게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이제 느껴지시죠? 이제 준우피님이 더 이상 맞는 경우는 안 나오겠구나. 이제 감을 잡으셨구나. 자, 미션, 미션, 미션. 오케이. 자, 여신 먹었고요. 세보니스의 3위 일체를 기념하는데요. 여자 남자 할것 없이 전부 거침없이 용감하게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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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 기다려봐, 천국을 보여줄게. 여러분을 저 때깔룩처럼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 이 미션에 지금 내가 너무 욕심내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 님 고전 게임 생각해주신 거 있으세요? 말 시키지 말아줄래? 미션 욕심 내지 마라. 미션 욕심 내지 마라. 미션 욕심 내지 마라. 내지 마라. 내지 말랬다. 근데 각이 지금 미션을 하라는 각인데 이거? 이거 그냥 하면 될것 같은데? 빨리 시작해. 빨리 중력 쓰라고. 빨리 시간 없다고 해. 대머리 새끼. 중력 가자. 못 맞췄지로. 이것도 여심 킬인 거다. 지금 서면 계약 성창 킬이라고 돼 있죠. 성창 기믹 킬이라고 안돼 있죠. 성창 킬입니다. 성창 던져서 죽였죠. 성창 킬이죠. 누가 봐도, 영어로 봐도, 한글로 봐도 성창 킬이죠. 내 말 맞죠? 누님 고전 게임 편왕 추천으로 15년 전 게임인 마영전 추천할게요. 마영전은 게임이 아니라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게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게임이란 무릇 플레이어는 플레이어에게 즐거움과 기대감과 만족감을 줘야 하는 게 게임입니다. 이것은 애초에 게임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전투, 미리 대 놀치프티. 하, 빈디페에서 보던 것보단 약골이구만. 네, 여기선 개허접 보스일 뿐. 자, 타이머. 자, 50초입니다. 50초. 자, 30분 58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변신이 캐시 2초, 1초, 땡, 변신도 풀렸습니다. 네, 동시에 변신과 타이머가 동시에 풀리는 아주 개같은 화가 난다. 사형! 에, 나 진짜 치프틴한테 한대 맞고 미리로 초밥 게임하고 있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 뉴스를 믿으신 건 아니겠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런 걸 지금 보시고 지금 그거를 정보로서 지금 받아들이고 계신 건 아니겠죠? 뭐야? 아, 나 공속 0으로 안 했네. 와, 얼마나 이기고 싶었으면 시간까지 소모해가면서 연습을 함? 자, 이런 적은 또 처음이군요. 자, 공속 0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만
까먹고 네 공속을 평소 공속으로 하고 말았습니다. 예 이거는 그러면 여태까지 흘러간 시간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했던 그 지랄은 허송 세월인 걸로 할 수밖에 없겠군요. 브레스로 끝내. 사연! 아, 나 진짜.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전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전투는 창시타 아글란. 줄 맞줄. 침착해. 아, 피, 아이, 크리, 진짜, 개. 아! 아, 진짜, 야! 아이, 야, 아이씨. 자, 배틀 글레이브 린데 글라스 기브넨. 옆치기는 맞으면 안 돼요. 옆치기는 탑수가 여러 번이기 때문에 한 대 맞으면 백 하나면 그냥 꺼집니다. 자, 이거 이제 낙화 하나만 더 하고 아, 멸하참 이미 지났어. 욕심버려. 자, 터치기만 하면 돼. 와, 그 와중에 채팅을 읽었어.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채팅 보너스! 가장 긴박한 순간에 시청자의 질문을 캐치하고 정확한 답변을 했을 시 제한시간 5분 추가 히든 미션 대성공! 개소리 집어쳐! 자, 그러면 오늘의 다섯 번째 전투 체른대 블랙벨리 공격 속도 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천천히 해. 집중해. 아우, 이건 좀 느리다. 아! 아, 두프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2회차 중이에요, 2회차. 예, 그 1회차 이미 다 깼고 이겼고요. 네, 1연승 했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지금 2회차 플레이 중입니다. 아이씨. 아, 어따 까라, 형씨! 아이, 진짜, 아이, 개. 고전겜 뭐 하실 건가요? 아, 스태미나. 아씨, 저 창 던지는 걸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느려가지고 던질 수가 없네. 개가 또 있어. 아이, 개 씨발, 진짜 개. 손 안에 유견패 머리핀 만들어 오기가 더 가능성 있겠는데요? 자, 여섯 번째 미디드 글라스 기브넨.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딘디팬은 소울라이크다. 한번 말할 때마다 1분 추가면 하실? 이 형은 그런 거 아네. 진짜 이게 악마가 아니면 뭔데. 아니야, 이건 나간 나개가 아니야. 예, 이거는 일방적인 여러분만 날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아, 느린 거 봐. 초에 지금 공속 0인데 여기까지 온 것도 되게 잘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연패 신기록 갱신. 욕심나죠? 일곱 번째, 해모나 대 아글란. 아글란들 눈치는 오지게 빨라가지고. 가라 지운 시간으로도 도와주 못하면 그거야말로 개꿀잼일 듯. 자, 유견배가 뭐야, 씨발, 진짜. 다시 하게 해줘. 싫어. 나 이 게임 싫어, 엄마. 나 이거 안 먹을래. 막 이상했던 게임이야. 어쨌든 뭐 제가 시간 저거 한 거는 그냥 웃자고 한 거고. 예, 오늘 승부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누튜브 부활하고 지는 것밖에 안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빈디페로 유입되셔가지고 내 이거 유튜브 보시는 분들 이 내기 방송 무슨 지는 방송인 줄 알겠어. 아니 지는 것밖에 안 올라가. 아, 왜. 네, 오늘은 이렇게 저의 패배로 아쉽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준호피님 시청자가 하나팬인가요? 그래도 하나팬은 그런 프로팀은 응원하잖아요. 응원하는데 왜 우리 시청자분들은 놀리는 걸까?
속으로 눕니 뭐 속으로 하지 말고 채팅으로 치라고. 왜 속으로만 하는데 왜? 야 이게 진짜 유견패쯤 하면은 사람이 탄력이 걸려요. 약간 진짜 심연에 빠진 느낌이야. 아 기운 쭉 빠진다 진짜. 아 진짜. 야 누가 방종 버튼 좀 눌러줘. 아 벌칙 고전 게임 현황. 자 지금부터 이제 어떤 고전 게임을 현황으로 하게 될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뽑아볼게요. 나는 젤다의 전설 아니면 포켓몬스터는 재밌긴 한데 시간이 너무 걸려. 시간이 너무 걸려. 아 일단 난 젤다의 전설. 알라딘도 좋겠다. 알라딘도 참 재밌을 것 같아. 롱맨 포르테도 좋아요. 롱맨 앤 포르테도 저것도 재밌게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엽고 딱한 자루다. 벌칙도 정했겠다. 아 나 지금 배고파 죽겠어요. 아, 밥을 제대로 안 먹어서 그런가 봐. 어쨌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야한 꿈 꾸시고 내일 방송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 넌 왜 그걸 받아도 동가가. 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맞으면 어떻게 이겨? 여러분은 현재 저의 패배를 확신하고 있죠. 제가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드립니다. 날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자!